안녕하세요 여러분, 혜원이에요. 제가 이번에 무아담다에서 나온 모든 백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바로 짜잔, 이렇게 세 가지 이 모든 백들이 각각 내가 원하는 효과에 맞춰서 내가 딱 원하는 부분만 모여가지고 들어있다고 해서 모든 백이라고 해요. 그래서 보시면 피부랑 항산화를 모아서 담은 모든 백과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모아 담은 거, 그래서 다이어트 콜레스테롤,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모아 담다라고 해서 뭐 혈행 개선, 간 개선.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좀 원했는데 이것도 따로 사고 이것도 따로 사고 이것도 따로 사야 된다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모든 팩으로 해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약을 되게 잘 챙겨 먹거든요. 그래서 약 같은 것들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를 하면서 평상시 잘 드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먹으면 훨씬 더 쉽고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특히 피부 항산화, 바로 이 모듬팩을 제일 좋아하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아니면 코엔자임, 비타민C나 뭐 비타민A 이런 성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걸 위주로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 모듬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다이어트는 워낙 다들 아시죠? 제가 하도 말했던 가르시니아하고 카테킨, 그리고 저도 처음 보는 성분인데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게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혹시 본인이 과체중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 특히 여기 가르시니아하고 카테킨은 너무너무 이제 유명해서 제가 진짜 말을 하기도 이바쁜데, 가르시니아는 탄수화물이 지방화되는 걸 억제시켜주고 카테킨은 항산화하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잖아요.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꼭 필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에 가장 좋다는 미네랄이랑 그리고 밀크시슬, 그리고 여기에 종합 비타민이랑 멀티 미네랄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이 모든 팩은 바로 건강을 위한 건데요. 사실 저도 기존에 이제 밀크시슬을 먹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잘 맞지 않는 건지 먹으면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뭔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제품들을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제품을 이제는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보통 3가지에서 10가지나 되는 성분들을 일일이 검색하고 어디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 나한테 어떤 게 맞을지 검색하기 너무 힘들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직접 딱 필요한 것들로 모아가지고 담은 그런 연구의 노력이 바로 이 모아담다 제품인데요. 보통 우리 동일 성분을 따로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금액은 저렴하게 나왔고, 따로따로 일일이 이렇게 개봉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먹는 그런 것보다 이 한 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에 제품 이렇게 꺼내기 쉽게 되어 있고, 여기서 이렇게 한 포씩 꺼내서 먹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한 팩에 다 담았어요. 그래서 어떤 게 들어있는지 뒤에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, 여기 보시면은 가르시니아, 카테킨, 그리고 공액 리놀산 다 써져 있죠. 여기 있는 제품들로 이렇게 먹으면 여기 내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얼마인지도 써져 있어요. 그래서 이 모든 팩도 마찬가지고 이 건강 팩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한 포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먹기도 편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성도 편하고, 좀 우수한 원료와 성분을 좀 꼼꼼하게 따지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걱정이 되시는 분, 아니면은 이렇게 제품들을 딱 모아놓고 드시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 전부 다 이렇게 모아한팩으로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모아담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처럼 이렇게 뭐 하루에 3번 이렇게 먹을 필요도 없이 여기 딱 적혀 있어요. 1일 1회 1포만 먹으면 된다고.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품도 이렇게 쉽게 까지고 딱 여기 뒤에 나와있는 요 네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그래서 오메가3는 이렇게 큰 알이 아니라 이렇게 두 알로 작게 들어가 있어서 좀 평상시에 큰 거 못 드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후에 상관없이 드셔도 되고, 혹시 내가 겹치는 이제 그 영양식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이 있다고 하면 그것만 빼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